버거님, 외국인들도 부가라는 별명으로 부르는 거 봤나요? 나이스 햇 부가. 귀여워. 참고로 세구님은 거위라고 부른다고? 고세구가 어려워서 구스. 구스 귀엽다. 구스. 오, 너무 마음에 든다. 구스 구스야 구스. 세구세구야도 아니고 구스구스야는 도대체 뭐야 이거. 구스구스야. 구스구스. 버그버그. 버그요? 버그버그. 벌레라는 거야 이거. 아 버그. 구스 말이 너무 심하지 않나. 언니한테 벌레라니. 아 미안해 미안해. 아 이거 아무리 나라도 좀 참기 어려운데 이거 구스. 죄송합니다. 무릎 꿇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꿇지? 죄송합니다. 아 구스 다음부터 주 조심하도록. 어디 하늘 같은 언니한테 벌레라니. 잉녀석. 어? 잉녀석아. 죄송합니다. 그래 구스 경고야 경고. 와 진짜 설렌의 주먹어. 주버거 화이팅! 저 이제 주버거 밀어주려고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아니 내가 왜 삐져? 도대체 내가 왜 삐지지? 어? 저 삐질 이유가 있나요? 오 쿨한데? 고르르 말고 이제 그 뭐야 징구스? 징구스 버그. 구스버그 하자. 구스버그. 구스버그? 구스버그 한번 가자. 구스버그 한번 합방해야지. 구스버그? 그래 구스버그. 뭔가 이거는 정말 질투라는 감정은 아니지만 살짝 어감이 뭔가 맛이 없달까? 한국어가 아니어서 그런가? 질투 노노. 아니 질투라고 여러분들 느낄 수도 있지만 뭐 듣는 사람 입장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뭔가 찰진 느낌이 없어. 어? 구스버그 완전 찰져서 지금 맨날 구스구스 벅벅 이거 하고 다니는데? 질투? 견제 아닌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아 세 번이나 말했다. 이거 무조건 질투다. 뭔가 네 글자인 것부터 살짝 조금 근본이 없는 느낌? 아 근본까지 논한다. 질투다. 여자 어 미쳤다. 아니 나만 별로라고 생각해? 이게 여자하고 이거는 그냥 저의 소신 발언이에요. 소신 발언 똑같은 거 아니면 아니에요. 아 네 그러셨겠죠. 에 아 많이 지금 불안하셨구나. 그럴 수 있어. 근데 구스버그 찰진 거 가지고 뭐라 한 거는 좀 혼 넘었다. 아니 근본 얘기나 무슨 질투 얘기를 무슨 뭐 몇 번을 얘기하는 거야 르르땅. 어? 르르땅의 입지가 불안해졌어? 어때? 역전당해보니까 어때? 그때가 좋았지? 고르르 주버거 할 때가 좋았지? 이제는 역전이야. 구스버그 사이에 끼고 싶다면 알아서 행동하라고. 구스 완전 신났구만. 아니 근데 그런 거 있어. 언니들이 나에 대한 진짜 완전 편향적 칭찬 이런 거 진짜 많거든요. 그냥 내가 뭘 하든 와 우리 찬이 너무 잘한다 해서 칭찬해주는. 그래서 나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렇게 다 풀어줘가지고 난 기분이가 좋아. 그래서 나는 막내 온다 믿기로 했다. 응? 뭐? 하늘에서 했다? 언니들 다 패겠다? 야 이거 우리가 버릇 잘못 들린 거 아이가. 아 이거 참 갑자기 슬쩍 걱정되는데. 아니 내가 팬다고 한 적 없잖아. 무슨 말이야. 아이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아니야. 안돼 맨날 막내 옴탑이라고 하지만 아니 나 립서울 콤보니즈도 그렇고 나 언니들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이거 막내 옴탑 프레임이야 지금. 나 진짜 맨날 버려지고 혼자 죽고 이거 프레임이야. 아니 누가 그랬냐 그거. 아 일단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버거니즈. 아, 다른 언니 아들이 좀 그랬네. 난 아니야. 아니거든. 얘들아 어? 그 막내 좀 챙겨라. 그래 그래. 아, 참 구스와 버그 범인 두 명. 또 우리 둘이야? 아 또 우리야? 아, 나 진짜 아닌데 누가 이런 거야? 우리 착한 찬이를. 응? 개 어이없어. 아 내가 혼내줘야겠어. 아 우린가봐 구스와 버그. 구스 구스 버그 버그 구스 버그. 아니 근데 벌레라는 말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기네. 구스버그. 아 진짜 최고의 새로운 별명이다. 아니야 너무 마음에 들어. 좋은데? 버그도 뭐 좋은데 난 구스가 진짜 마음에 들어. 구스 너무 귀여워.
제 목소리는 좀 어떻다고 느끼세요? 저도 이제 목소리로 지금 밥 벌어 먹고 살잖아요. 네. 원래 평소에 어떤 생각하셨나요? 귀엽다? 예. 아니, 솔직하게. 솔직하게. 역 아니, 저도 오빠 목소리 똑같이 느끼기 때문에 저도 동감합니다. 네, 요거는 가족이면 아마 다 진짜 예, 다 똑같이 역역하다라고 생각하기 역역하다 예, 때문에 생각할 거. 아, 이게 현실이구나. 저의 현실은 달라가지고. 호라복은 이미 약간 딱 그 인터넷에서 보이던 약간 동생 바보 평범한 남매들이라면 서로한테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호라복은 이미 약간 동생 바보 느낌이 좀 있지. 무섭다. 왜? 무섭나? 착하게 말한 우리 이거 평소보다 진짜 착하게 말한 건데? 진짜? 와, 나였으면 상처받았어. 나는 어렸을 때 오빠한테 상처받았던 기억 중 하나가 군대 들어가서 그 전화기를 쓸 수 있는 게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게 1순위가 당연히 우리 가족이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여자친구한테 먼저 전화를 했던 거야. 그 사실을 엄마한테 듣고 제가 개빡쳐가지고 분노의 편지를 막 썼어. 오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 가족이 얼마나 오빠를 걱정하는데 우리한테 먼저 전화를 안 했어! 이러면서 다음날에 내가 쓴 편지를 다시 봤는데 너무 웃긴 거야. 갑자기 살짝 자신에 대한 약간 자아성찰이 되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전화하는 건 오빠 자유인데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냈지? 해가지고 머쓱 해가지고 보내진 않았어요. 보내지 않고 이제 제 책상 서랍에다가 보관을 해놨었는데 어느 날 이제 집에 엄마가 대청소를 하자 해가지고 안 쓰는 뭐 교과서나 뭐 책 그런 거 싹 다 버려라 했는데 오빠가 그 서랍에 있는 편지를 본 거야. 그래가지고 으아악 이걸 왜 봤어 이러는가 봐. 오빠가 개웃더라고. 부가땅 테란 버리고 적으로 가자. 그게 낭만이야. 그래요? 근데 적은 너무 소리 소리 이상해서 싫던데. 너무해? 맞잖아. 적은 그런 소리 내잖아. 죄송한데 테란 소리 막 어떤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소리 무서워요. 머리에 안테나 달린 여자 달린 것도 무섭게 생겼어요. 님들 인정하시죠? 내가 어렸을 때 사촌 오빠가 하는 거 보고 얼마나 무서웠는데 그거 보고. 이거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저그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다니. 당신이 저그의 마음을 알아? 그러니까 벌레를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 난 아직까지도 내가 뭐 진짜 최대한 이해해주려고 하는데 저그가 귀엽다. 하, 귀엽다? 카보스킨 끼는 사람이면 내가 몰라. 그냥 클래식 저그를 보는데 귀엽다? 꼬물거리는 게 귀엽지 않나요? 소리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오! 품어달라고요? 아, 저도 적당히 좀 품어주려고 했는데 자꾸 귀엽다고 하니까 내 안에 작은 그 모시기가 자꾸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나는 그 모니터에 걔네들 얼굴 나올 때마다 놀라 자빠져 막 이러고 있어. 무슨 입을 쫙 벌리고 이야 이런 침 쥐에 흘리면서 귀엽다. 어? 진짜 사랑이다. 아, 나는 저거 그 뭐야 볼 때마다 그 에일리언 생각나서 너무 무서워. 징큐브 구독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해주세요. 네 구독 하면은 보기 와요 굿굿 하피 해주세요 킹아.